2022년 9월 18일 1차 바우만 크롬 케이스 믹스드 브레이크 진행합니다. 일단 골라야겠죠? 네, 풀 케이스에요. 아까 뉴스 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보니까 화성 연쇄살인 뭐 진범 특정됐다고 뭐 뉴스 나오는 것 같던데 이미 사형수던데. 아이고. 이거 6개를 이따 2차 할 거라 화면에서 안 빠지게 하려고 하는데 낫박스도 가게 아직 있어서 아우 무겁다 합의. 합의 먼저 뜯을 거예요. 우와! 카메라 깨질 뻔했다. 협소한 공간이라. 여기서 6개 고를게요, 합이. 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1차 브레이크고요. 오른쪽이 2차 차면 오른쪽 걸로 2차 바로 갑니다. 뭐 오늘 찰지 안 찰지 모르는데 2차 현재 절반 정도 찼고요. 위에 글 지워버려야겠다. 1차 진행 중이고요. 자, 요게 1차 물건입니다. 요거 2차 하게 되면 요 오른쪽 거 케이스에서 꺼낸 거 요걸로 합니다. 자, 1차 가죠. 총 16박스 사인은 30장 나옵니다. 하비에서 12장, ACT에서 18장. ACT가 확실히 새것도가 잘 나와요. 하비는 좀 확실히 빡세긴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피치버그의 뭐, 아, 봐, 피치버그야. 페타주였네요. 뭔가 피치버그 유니폼 같죠? 페타주랑 알론소가 표지 모델이에요. 이거 계속 가위질만 하다가 슈베카 RCCC 한다. 안녕하세요, 참. 이것도 손으로 뜯어봐야죠. 한꺼번에 한 줄씩 보겠습니다. 잠님이 18번이 어디지? 18번. 캔자스네, 캔자스에 누가 있나? 유망주는 저도 잘 몰라요. 물론 뭐 비싼 애는 대충 아는데 뭐 또 숨은 진주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죠. 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커크 포수던데 훌리오 파블로 마르티네스. 루키. 어? 오렌지 베이스다. 5톤가? 야, 얘 뭐야? 산티안? 토니 산티안? 프로스펙트네요. 일단 베테랑 베이스 카드는 아니고 베테랑 카드도 나오는데 97년생 팀을 레즈로 갑니다. 투수 토니 산티안 5토네요. 미네소타 존 듀란. 보니까 남미 애들이 엄청 많아요. 얘도 도미니칸이죠. 거의 90%가 남미던데 피처고 98년생이네요. 진짜 90%가 남미. 닉 센젤 루키, 히우라 루키.
그린. 이런 애들 비쌀 것 같아, 뭔가. 어려 보이잖아, 뉴튼. 그린은 스완슨이네요. 댄스비 스완슨. 15년 전체 1번 피해. 제 애틀랜타 유격수죠. 99년생이네. 이게 인서트로는 완더 프랑크가 있던데, 인서트 오토도 있나? 모르겠네요. 2차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싱글 거래가도 아직 이베이 거의 올라온 게 없어서, 한 2, 3일 지나야 딱 대충 시세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싱글들이 많이 안 올라와서. 조나단, 얘가 5번 픽인가, 그렇죠?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네, 2차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좀 비쌀 것 같은 뉴튼 나왔네요. 매치입니다. 비쌀지 안 비쌀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런 애들이 좀 강이 나왔던 것 같아, 생긴 거 보면. 얘가 그 라파엘 데버스 커즌이, 그 사촌이더라고요. 홍세 데버스. 아, 베이소스 두개 나왔네. 타일러 필립스. 이런 자세에 이런 투수는 매년 있는 것 같아. 진짜 97년생. 텍사스로 갑니다. 카일라이트 브랜든 롱, 루키 카드. 키너? 로이스 루이스, 1번 픽 출신이죠? 빅터 로블레스. 얘 대만에 갔죠? 리젠 추. 얘도 추신가요? 지터 이거 뭐야? AFL. 지터가 있네. 마이너 시절. 이거 좀 레어한가? 모르겠네요. 지터. 첫 번째 박스 열어봤습니다. 두 번째 가동입니다. SCC만 주구장창 하면서 막 팩만 막 그냥 끝까지 힘 나오면 스톱하고 이런 거 하다 이거 하니까 좀 적응이 확실히 안 되네요. 사람이 참 감사해요. 그 불과 몇주 했다고 거기에 또 익숙해져서. 양신은 뭐또 사생활 무슨 문제 그거 가지고 또 이슈가 있던데 또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참 유명인이라고 그렇게 못 살게 되고 보니까 9년 전 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보자. 훌리오 파블로 마르티네스. 베이스, 이거 퍼스트 비스 베이스 비싼 애 있긴 있을 텐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길리엄 리플렉터네요. 양키스로 갑니다. 얘도 뭔가, 나이가 좀 있네. 96년생이네. 96년생 보고 나이가 좀 있다고 하네요, 이제. 23살인데. 존티 플란티어. 토론토 오토구요. 이름 엄청 어렵네요. 클롭펜스타인? 약간 독일 쪽인가요? 이름? 아담 클롭펜스타인. 00년생. 전체 88번 픽. 3라운드면 굉장히 높은 픽인데. 토론토 투수입니다. 새고토가 안 나오네요. 퍼플 신머. 마이크 시아니. 아웃필더. 레즈로 갑니다. 퍼플 신머는 이게 한정수가 없나? 퍼플 신발 한정수가 없네? 이게 안 박힌 건가? 레즈. 조디 나담스.
비슷한 값을 세 곳 하나 나올 때 됐는데, 리플이라도. 스톨론 베이스 55개. 그린 쉬머, 호세 좌케스? 제케스? 어떻게 읽어? 남미 애들이 많아. 얘네 근데 미국 태생이네요. 뉴저지 태생. 95년생. 프로스펙트네요, 피츠버그. 캔자스시티 오토입니다. 카를로스 에르난데스. 97년생 베네수엘라고요. 프리 에이전트. 성적은 나쁘지 않네요, 작년에. 자큐스인가? 자큐스? 그래도 오늘 뽑은 거 아니죠? 루키 휴스턴! 아, 걔가 안 나오지. 요단 알바니드가 안 나오지. 조시 제임스 블루입니다. 불개조 알론서 평가 보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세고토 아직 안 나왔죠? 근데 SCC 시즌 2가 나온다고 뭐 11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11월에 프리즘 나오는데 농구 프리즘 나올 텐데 어떡하지? 근데 SCC만 하시는 분도 있긴 하니까 하긴 해야 될 텐데 이번처럼 무식하게는 안 하려고요. 이번도 무식하게 했는데 작년 거는 올해 거의 두 배를 했었는데 80카트를 거의 풀었었는데. 무식하게 이제 안 하려고. 심지어 원래 50개 받으려던 거 40개만 받은 건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요, 드래프트 픽은 더 먼저 나오고요. 그냥 프리즘이 11월에 나와요, 원래. 작년에 11월에 나왔어. 11, 12월 이때 나왔어. 얘, 퍼플리시머 한정수가 없네. 마쇼. 얘 작년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나, 작년에 나왔어. 퍼스트가 아니죠, 그래서. 라이언 오원, 카일 터커. 터커 왜 콜업 안 되지? 볼티모어 아웃필더고요. 라이언 맥케나? 미국 놈인가? 오리올스 태생이네요. 아니, 오레곤이죠? 오아리 오레곤. 오레곤이 아니라. 오레곤. 탈러워드 잘하던데. 일리오 파블로 마르티네즈. 뒤에 그린. 야, 얘는 17년 바크였나? 거기서 나왔던 앤데, 리뎀션으로. 카일리인가? 캔자스 시티 프로스펙트. 얘좀 올랐나? 모르겠네요. 드류 워터스 괜찮다고 하는 것 같던데. 퍼스트 크롬이고 컵스입니다. 리차드 갈라르도 250장 한 점. 프리즘 원래 좀 빨리 나오, 이거 오렌지 베이스죠? 오토인가? 오토다. 아, 나얘 누군지 알아. 얘는 아까 골드 오토도 나왔었는데. 텍사스 축하드립니다. 얘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많아요. 텍사스, 오렌지 오토 나왔네요. 텍사. 다음 하나 빨리. 얘 94년생이 어렸습니다. 94년생. 오렌지인데, 94년생. 얘 자꾸 나와, 색깔로. 얘가 만약에 04년생이었으면 이거 천불 갑니다. 백인에다가, 빠따에다가, 04년생이었으면. 94년생이어서. 그래도 뭐, 오렌지니까, 퍼스트 크롬. 자, 리플렉터 찰리 블랙몬. 정말 잘하는데. 콜로라도라서 인기가 없어. 네 번째 박스 가고
바카흐레도 올해 그 프로스펙트가 56, 아 56이래 68명인가 밖에 안 돼요. 확실히 선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 거는 막 80명씩 나오던 브랜드가 90몇 명 나오는 브랜드가 그때 진짜 쩔이 많았어. 90몇 명 나오는 고정. 이게 누구야? 크로산스구나. 블루, 양키스, 게럿, 윗, 럭? 윗, 럭? 96년생이면, 퍼스트 크롬이나 피처. 양키스 피처가 굉장히 많아. 타자보다 피처가 더 많은 것 같아, 양키스. 그 유망주들이 여기 나오는 게. 아쿠나 베이스. 그래서 평카드롤에도, 루이스 길, 얘 괜찮더라고. 얘 성적이 2점대였어요, 마이너. 올해 성적이. 양키스 투수 축하드립니다. 투수가 많더라고요, 양키스. 희한하게. 98년생, 어립니다, 아직. 도미니칸이죠. 호스킨스. 얘가 무슨, 뭐, 럭비 했다 그랬나요? 아까 손님이 말하기로. 87년생인데, 필리핀 태생이네, 또 심지어. 마카티 가봤는데. 얘 다른 운동하다 넘어온 애로 알고 있어요. 태보. 뭐, 아무튼, 다른 운동하다 넘어온 선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7년생인데, LOE 루키 카드. 그래서, 퍼스트로 LOE 비닐에 쌀 필요 없겠다. 루이스 우리아스, 레그 키 카드. 잭 파워스. 제가 그냥 뭐 순수 야구인이 아닐 거. 페타주 루키 카드. 간지가 나. 뭔가 약간 아쿠나 느낌 있죠. 간지 나, 간지. 로이스 루이스. 알론소 루키 카드고요. 좀 이상하게 나왔다, 사진. 약간 무슨 인형, 팔 짧은 인형 같아. 오늘 48호 쳤죠. 터프로토. 콜로라도고요. 바브라? 테린 바브라. 250장 한장 터프로토입니다. 97년생. 콜로라도 빠따는 또 유격수인데, 믿고 보는 빠따가 있긴 한데. 놀란 거만 폭망했던데. 아, 루키인데. 애니엘 데로스 산토스. 얘도 17년 바크에 나오던 애인데. 뒤에 오타니고요. 이 오타니 비율 봐봐. 몸은 이런데 얼굴이 이래. 진짜 이게 동양인 이게 나오나 비율이 트라우시 머리 더 크죠 얘보다 훨씬 크던데 트라우시 캐스팅 오타니 무슨 진짜 만화 캐릭터 비율이야 얼굴이 저렇게 작을 수가 있지 키가 이렇게 크니까 트라우스 목이 막뭐 얼굴이랑 목이랑 일체형 같던데 목이 어떻게 그렇게 두꺼울 수 있지? 트라우트 언젠간 늙겠죠? 야, 한때 트라우시 이런 얘기 나오겠지? 한 10년 지나면. 다섯 번째 박스입니다, 합의.
2차 절반 찼습니다. 가보죠. 켈레닉, 제러드 칼, 챈스 아담스. 얘 누구야? 미러키 투수고요. 로그너? 켄 로그너? 미국 애들이 성이 어렵냐 이렇게. 93년생이네 심지어. 아직도 나와 93년생. 대박. 오 미러키 굿. 키스튼 휴라 블루워터 축하드립니다. 밖에서 루키부터 정말 안 나오던데. 미러키 굿. 히우라. 이거 꽤 비싸겠는데? 이거 200불 넘겠는데? 부르면? 200불 하려나? 캐스팅 히우라. 중국이랑 일본 혼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이랑 중국 혼혈. 히우라가 성이니까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겠죠? 불개주. 믹스 브레이크입니다. 지금 현재 1차. 브랜든 맥케이도 나오네. 히우라 블루도. 테일러 트럼멜 얘도 괜찮던데 레오나드 히메네스 다음 얘도 괜찮아 양키스 투수 그 희한하게 양키스 투수가 많아 데이비 가르시아 얘도 괜찮더라고요 99년생 DR이면 도미니칸이죠 얘도 조이 바트 나오네. 조이 바트는 퍼스트가 안 써있구나. 바우만에 한번 나왔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주지, 퍼스트로. 제이크 바우어스 리플 루키고요. 이안 킨슬러 아직 07년 루키인데, 킨슬러. 82년생. 추신수랑 동갑이네요. 킨슬러 옛날에 텍사스에서 얘기했죠, 지금 추신수였는데. 자, 합이 마지막입니다. 합이 여섯 번째 박스. 오른쪽에 있는 거 2차 하려고 하는 박스고요. 아이고, 가보죠. 빅터 빅터 매사도 나오네. 이거 퍼스트로 안 찍혀 나오네. 바우만에서 나와. 근데 뒤에도 빅터 빅터 매사입니다. 퍼스트로 안 찍혀 나오네. 바우만에 한번 나왔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이 만들었으면 됐는데. 샌디에고 오웬 밀러. 얘 처음 보네. 유격수. 얘도 어릴 것 같은데. 96년 나이 좀 있네요. 96년생 오웬 밀러. 이거 베리에이션이다. 카일 터커. 칼터커 루키 베리에이션이네요. 또 루키 베리에이션은 이게 저 리플인데 한정수가 안 박혀 있죠. 원래 499장 박혀 있어야 되는데 휴스턴 칼터커 루키 베리에이션 사진만 봐도 베리에이션이네요. 이게 웃긴 게 루키 베리에이션은 빅3가 없습니다. 맞네요. 베리에이션 번호 칼터커 베리에이션 거의 칼터커가 최상급일걸요?
기아 터커의 동생 맞습니다. 템파 아직 뭐안 나온 것 같아. 얘 평가, 이게 버스트 평가입니다. 애리조나 크리스티안. 얘 평가 나온 적이 없어요. 세고토도 없고. 작년에 오토만 나왔죠. 베이스 오토만. 제러드 켈리닉, 시애틀. 작년 드래프트, 재작년인가요? 헷갈린다. 작년이죠, 작년. 6번 픽, 18년 6번 픽. 핵 상위 픽. 저런 애들 우리 평생 벌돈 계약금으로 받더라고요. 한 70억, 80억 이렇게 받던데. 1라운드 애들, 계약금으로. 피츠버그, 제러드 올리바. 얘좀 어릴 것 같은데? 95년생, 그렇게 어리진 않네요. 캘리포니아 태생. 올리바, 피츠버그, 오토고요. 불계주, 루키카드. 불계주 한 장에 10불씩 하겠다. 이거 워낙 안 나온다. 아, 이게 루키인데. 라이언 오헌, 캔자스 1루수. 자, 이제 HTA 6박스 가보죠. 이제 베이스 카드가 없이. 이거 한 번에 다 뜯고 하겠습니다. 뭐 HTA 뜯으면 뭐, 돈 천만 원한 30분이면 쓸수 있어요. 진짜 HTA, 한 시간이면 천만 원쓸수 있을 겁니다. HTA 뜯으면. 어제 유튜브 보다가 마카오에서 어떤 뭐돈 많은 아줌마라고 해서 올려온 건데, 봤는데 어떻게 또 링크 보다가. 야, 무슨 바카라 하는데, 야, 한 판에 1억 5천씩 걸대, 아줌마가. 와, 그거 보고 진짜 그 칩이 한 10억 쌓여있어. 떡칩 막 이렇게 네모난 칩. 야, 그거 보면서. 그 영상에는 두번 걸었는데 두번다 틀렸거든요? 한 1억 5천인가 2억씩 걸었는데 두번다 틀렸는데. 와, 그거 보고 사람들 이렇게 다삥 둘러있고, 아줌마 혼자서 치는데. 와, 재밌어. 야, 무슨 느낌일까, 저런 사람들은 도박할 때. 1억, 2억씩 걸면. 그랬었죠. 무섭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막 진짜 아줌마 같던데. 자, 갑니다, 오토. 자, 에인절스. 이름이 산도, 전혀 산도발 같지 않은데 이름이 산도발이네. 그거. 패트릭 산도발. 얘도 어디 히스패닉인가 보네요. 산도발인 거 보니까. 근데 또 캘리포니아 출신이네. 투수입니다. 에인절스. 퍼프로토 하나 있네요. 봤다. 이름이 한나네요. 한나 성. 제임스, 제이미슨이라고 하나요? 제임슨? 한나. 제임슨 한나. 이게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제임스의 아들이란 뜻이라면서요? 이거 막썬 붙고 이런 애들. 97년생. 오클랜드로 왔네. 퍼스트 프롬은 아니네요. 오토는 퍼스트일 수 있는데. 워싱턴, 이스라엘 피네다. 얘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야 된다. 00년생 워싱턴. 사인도 이쁘게 들어갔네요. 다음 갑니다. 올해 거는 제가 리뎀션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리뎀션, 이거 인서트 오토 같다, 맨 뒤에. 인서트 오토 같은데. 자, 와이삭스 코너, 이름 어렵다. 필킹턴? 필킹턴? MS는 어디 주지? MS? 파스카, 여기 미국 애가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97년생. 피처고요. 다음, 베이스 오토. 호세 데버스, 마이애미. 아까 라파엘 데버스 친척이라 그랬죠? 마이애미 말리스라고. 아, 매사추세츠 죽었구나. 그렇네.
그게 다 추장 이름인 것 같던데. 블루제이스, 아담, 아까 얘뭐 독일계냐고 했던 애죠. 클로펜스타인. 00년생. 매사추세츠일 가능성이 높네요. 시애틀도 추장 이름이고, 그쵸? 다 약간 인디언 관련된 도시 이름이 많던데. 뭐가 뻐떡뻐떡한다. 이게, 그게 아니었네. 인서트가 아니었네. 나도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생각났는데, MSX. 뒤에 그린 아토믹 있네요. 루키! 트윈스에 누가 있냐? 아, 이거 뚱띠다, 뚱띠. 아스트 디온가? 얘 마이너 10년 뛰더네요. 눈물의 10년. 나이 많습니다. 91년생인데 데뷔했어요. 마이너스 10년인가 11년 뛰었습니다. 미네소타, 루키오토. 다음, 텍사스, 조나단 올레나스? 투수인가요? 3루수네. 00년생. 어린애들 진짜 많다, 00년생. 다음, 그린오토 봅니다. 피차네, 씨. 볼티모어, 블레이니 나이트. 96년생 볼티모어로 갑니다. 세팩 남았네요. 블루 모조 있고요. 컵스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갈라르도 오토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01년생입니다. 심지어 피차 왜 이렇게 투수가 많이 나와 여기는. 아까 캐처 괜찮다는 애죠? 알레한드로 커크 토론토 캐처입니다. 성적이 2할 9푼인가 그렇더라고. 마이너 성적이 올해 성적이 포수치고 상급이죠. 또 피처야. 루이스 길 양키스에 괜찮습니다. 이거 꽤할 거예요. 블루 모조 양키스 30에 150. 피나다 또 나왔네요. 이스라엘 피나다 00년생인가 그랬죠. 워싱턴. 보스턴의 더빈 펠트먼. 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느낌. 97년생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자 마지막 리프로토네요. 피츠버그 아까 나왔던 애죠. 제러드 올리바. 피츠버그 리프로토입니다. 캠빡 잠깐만. 아그 노엘비 진짜 안 나오네. 마르테랑 세스리아. 애리조나 얘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랄드 페르놈. 오렌지 웨이브 있다. 오렌지 투수네 근데 씨. 투수네. 얘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 99년생. 워너? 와, 워너? 어스틴 워너. 카디널스 퍼스트 크롬이네요. 어려라 그냥. 제발 어려. 94년생. 아, 이게 시련을 주시나요? 이렇게. 오렌지 아까 걔도 94년생, 얘도 94년생이네. 카디널스. 자, 리프로토입니다. 얘 커크 또 나왔네요. 토론토. 자, 이상 1차 브레이크 결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